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상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절에 가면 다 이 부처님이 계시죠.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듯이 사찰에서 제일 중요한 건물은 어디라 그랬죠? 대웅전이요. 그렇죠. 대웅전 안에 누가 계시죠? 그렇죠.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부처님은 다 똑같다, 똑같이 생긴 것 같다. 그죠? 다 똑같이 생긴 것 같다라 그래서 어려워하는데 제가 봐도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부처님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건물에 이제 어떤 그 이름표가 붙어 있는가. 전각에 대웅전이라고 보통은 대웅전이라고 써 있는데 때로는 뭐 극락전, 비로전, 뭐 약사전, 뭐 미타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현판이 이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되게 이제 대웅전이라고 크게는 이제 대웅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슷비슷한 부처님을 또 어떻게 구별하는가라고 했을 때 손 모양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수인이라고 하거든요. 손 모양을. 손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래서 그 손 모양에 따라서 부처님을 이제 구별할 수가 있죠. 네. 어떤 손 모양이 어떻게 나와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항마촉지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무릎에 이제 살짝 손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이 땅을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항마촉지인이 이제 있었던 생긴 일화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하기 전에 그 수행을 방해하고자 깨달음을 방해하고자 마라라고 하는 이제 마왕 파순이라고 하는 그 마왕이 이렇게 나타나죠. 마왕이 나타나서 부처님이 이제 그 수행을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그 세 딸을 보내서 부처님을 유혹하게 시키죠. 근데 그것도 부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부처님의 그 수행을 방해하려고 보내지만 그것도 수행을 방해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부처님께 이제 따지듯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체 네가 뭔데? 네가 뭘 했길래 그런 깨달음을 성찰 복덕을 쌓은 적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따지듯이 묻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짝이 손을 이제 땅에 딱 댑니다. 그러자 거기서 이제 대지의 신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부처님이 과거 전생부터 자비행을 실천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증명을 해줍니다. 예. 어떤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비행을 실천했던 그 모든 과거 전생의 일들을 대지의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되죠. 그러자 그 마왕 파수는 꼼짝 못하고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마왕을 항복시켰다 그래서 항마촉지인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비로자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직원인이라 그래서 이런 손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구품인이라 그래서 상품 상생인, 상품 중생인, 상품 하생인, 중품 상생인, 중품 중생인, 중품 하생인, 하품 상생인, 하품 중생인, 하품 하생인. 다 외우셨죠? 사람마다 이제 저마다 다 생김새도 다르고 마음씀도 다르고 저마다 다 다르지 않아요. 저마다 제각기인 그 사람들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제도하겠다라고 해서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아홉 가지의 또 수인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첫 시간에 뭐라 그랬죠? 불교는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종교라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말로 한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고 어느 사찰에 갔는데 저 부처님 손 모양이 조금 이렇게 재밌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눈여겨봤다가 집에 와서 이제 검색해도 요새는 뭐 다들 컴퓨터 한 대씩 갖고 다니시잖아요. 검색해도 다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부처님이 생김새도 비슷하고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은 아주 미세한 차이로 미세한 차이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아시면 나중에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지사 부처님께 이제 절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드릴 때 어떤 부처님이 어떤 소원을 잘 들어주는지를 안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 뼈가 부러졌는데 내과 갈 수는 없잖아요. 종영외과 가듯이.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를 명확하게 알고 어떤 부처님한테 가면은 그 부처님한테 갔을 때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면 잘 들어주신다. 이제 그런 걸 좀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각자 맡으신 게 달라요? 맡으신 게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은 부처가 되기 전에 먼저 발원이라는 걸 합니다. 내가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하면 내가 만드는 불국토는 모든 중생이 이제 뭐 괴로움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세세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비구 법장 스님이 발언을 먼저 하고 그 발언을 통해서 수행을 해서 그렇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고 그래서 그 서원이라고 하는 발언이라고 하는 내용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발언을 알고 이 부처님이 이런 발언을 하셨네. 약사 부처님 같은 경우는 12대원이라고 하는 12가지 이제 서원이 있는데 모든 중생이 병에서부터 이제 아프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내지 않았을까요? 약사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부처님은 이런 발언으로 부처가 되셨구나. 저 부처님은 저런 발언으로 부처를 이루셨구나. 이제 그걸 좀 알면 가가지고 이제 따지듯이 아니 부처님이 그런 발언을 하셨으니까 제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기도할 테니 그 공덕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수신자가 봤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수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원하는 걸 뭐든지 다 들어준다는 서원인, 그 다음에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무예인, 뭐 그 다음에 뭐 선정인, 그 다음에 뭐 법륜인, 뭐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대표적인 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아홉 가지의 또 대표적인 수인이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인이라고 하는 수인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마다의 각자 부처님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비슷비슷해요. 부처님이 다 좋으신 분이니까. 그냥. 네. 부처님의 이제 그 상에 따라서 서 있으면 이제 입상이라고 하고 앉아 있으면 좌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누워 있으면은 이제 와불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형상은 세계 각 공통인가요? 그러니까 불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에는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입적하시고 나서는 한 500년 동안은 불상을 조성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뭐 부처님을 상징하는 이제 보리수 잎, 부처님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으셨기 때문에
보리수 잎을 이제 그려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처님의 이제 법의 바퀴를 상징하는 법륜을 그려놓거나 아니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길상이라고 하는 족상, 발바닥에 있는 그 족상을 이렇게 그려놓거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불상을 조성하지는 않고 부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특징을 이렇게 조각해 놨죠.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불상을 이제 조성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간다라 이제 이 형식의 불상과 마투라 형식의 불상이 있는데 이런 너무 전문성은 조금 우리 불교 사용 설명서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이제 알면 되는데 근데 조성의 기준은 뭐냐면 부처님은 32가지의 상호와 80가지, 80가지의 이제 특징을 지니신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과 다른 부처님만이 갖고 있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특징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 불상에 이제 조각해 놨고 표현했고 그 표현들이 이제 불상이 된 거죠. 네. 불상이 그러면 절마다 다 필수로 있어야 하는 절마 대승불교권에서는 반드시 불상이 필요로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불상이라고 해서 그 부처님의 그 형상을 놓고 그걸 신성시하는 게 아니라 불상을 바라보면서 수행의 명상 주제로 삼는 거예요. 뭐냐면 부처님의 그 이 형상을 마음으로 이렇게 띄우는 거죠. 수행 명상 주제로 삼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살죠, 여러분들. 삶이란 게 보통의 삶이란 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는 현상들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늘 끊임없이 무언가를 잡으려고만 합니다. 채우려고만 하고 그렇게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을 어떻게 안으로 흔들리지 않게 안으로 잡느냐라고 했을 때는 불교에서는 이제 집중의 주제가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가 뭔가 집중하려고 그러면 주제가 필요하듯이 수행도 주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이제 형상을 모시고 그 형상을 이미지를 계속 띄우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께 그렇게 공양 올리고 예불 올리고 하는 그 공덕이 무량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승불교에서는 반드시 부처님의 이제 형상이 필요로 하지만 아닌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또 부처님 형상 없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행의 차이인 거지. 예, 네, 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에는 이제 5대 정멸봉이라고 있어요. 정멸봉이 뭐냐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과거에 이제 아주 오랜 세월 시간 전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모셔왔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5곳에 이제 진신사리를 모신 보궁이 5곳이 있는데, 통도사가 있고, 나머지 4곳은 다 강원도에 있습니다. 법흥사, 정암사, 봉정암, 상원사, 네, 그렇게 5군데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설명 한번 요새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경주 남산의 열암곡 마의 부처님이 이제 쓰러져 있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정도에 조성된 부처님이셨는데 한 1400년, 1500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면 그때 아마 쓰러지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다행인 것이 정말 이 부처님의 이제 이 얼굴이 땅에 안 닿을 정도, 5cm 정도의 딱 격차가 나 있어서 훼손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큰 부처님이시래요. 한 6미터 정도 되는, 무게는 한 80톤 정도 나가고, 80톤에서 산 중턱에 이렇게 쓰러져 계신데, 그걸 세우려면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기술도 필요로 하고, 이제 그거를 이 대화불 조계종의 염원을 담고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이 부처님이 쓰러져 있다라는 건 참 안타깝죠. 근데 부처님은 아까 어느 정각에 계시다 그랬죠? 대웅전. 그렇죠. 대웅전은 의미가 뭐죠? 큰 영웅. 영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항상 뭐냐면 전쟁의 승리자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무엇인가로부터 이렇게 싸웠을 때 승리한 사람. 부처님께서는 번뇌로부터 마음에 물들지 않는 그 번뇌로부터 승리하신 승리자신 거죠. 그래서 열왕국 마예 부처님이 우뚝 손 든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쓰러진 부처님을 바로 세우고 그 염원을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이나 아니면 불교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불교라는 게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그 번뇌로부터 싸워서 이기는 멋진 불교구나, 멋진 모습이구나, 이런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불교를 좀 사용해 봅시다. 예, 불교 사용 설명서 9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동 미륵 반가 사유상, 예, 그러니까 이 살짝 앉아 있으면서 다리를 이렇게 꼬고 이렇게 사유하고 있는, 예, 그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동이면은 재질이 동이고, 동인데 금을 입히고, 예, 금동 반가, 반가 이거 건방지지만 이 반가 생각한다 사유 이런 식으로 목조열의 삼존자상, 목조 목으로 나무로 조각한 세 분의 부처님 앉아 있는 좌상, 뭐 이런 식으로 거기 이 풀네임 안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찰 가면 앞에 그 해설판 안 읽죠 잘. 거기 각 지자체에서 자세하게 잘 써 있습니다.